여러분 안녕하세요. MBC 예능 핫 코너 이번 주에도 재미있는 장면들 모아봤습니다. 먼저 매니저들의 거침없는 제보로 공개되는 스타들의 리얼한 일상. 전지적 참견 시점이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특별 게스트가 등장했는데요. 바로 할리우드에서 맹활약 중인 영화배우 수현 씨. 매니저와 함께 뉴욕으로 떠납니다. 와, 뉴욕이다. 와. 와, 전참시에서 이 그림을 보다니 다른 프로그램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요 근처에 뭐 베이글 파는 데 있는 것 같은데요? 베이글? 네, 베이글. 알겠어요, 많이 골라먹을 좋아요. 수 있는데. 식당에 들러 베이글을 주문했는데요. 기다리는 사이 한 남성 팬이 수현 씨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네요. 좀 그냥 먹을 엄두가 안 난다, 그렇죠? 계속 신경 쓰이게. 신경이 안 쓸 수가 없지. 네, 더 예쁘게 먹어야 되고. 옆자리 팬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Yeah, they're huge. Yeah, that's how we do it in New York. Yeah. 안 되겠다, 빨리 먹고 나갈래요. 왜요? 자꾸 의식이 돼서. 알아들으신 거 아니야? 웃으시는데?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나옵니다. 저 사람 나 이상한 배우라고 하겠다. Bye. You must be very famous in Korea. Well, I'm working. But you're very famous among children, among youngsters.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으니 이번 주 토요일 방송 기대해 주시고요. 그동안 든든한 존재로 자리를 지켜준 매니저들. 이번엔 그들만의 MT를 떠납니다. 저 과자 핫도그 두 개 먹어도 되나요? 그런데 오랜만에 만나는 얼굴, 네, 용희 매니저네요. 핫도그에 대가죠. 설탕 이거 다 발라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바로 만드세요.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좋은 거. 용희 매니저님. 어머, 너무 재밌다. 오, 재밌게 놀았네. 너무 정겹다. 진짜. 우와. 모두들 그 맛에 흠뻑 야, 빠집니다. 이게 장인과 함께 먹는 느낌이겠다. 아, 맛있겠다. 오, 진짜 맛있다. 와, 대박. 장작과. 그리고 다음은 닭볶음탕. 스포케이노다. 아, 괜찮지 않아요? 이거 먹는 건가? 대박. 이렇게 그냥 그대로 나온다니까. 아, 진짜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리틀 먹 교수 송희 매니저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정자 선배님 말한 그 한증막에서 찜질을 한 닭의 느낌. 과연 그들의 MT는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모아지네요. 아, 맛있다. 야, 20주년. 다음은 나 혼자 산다. 오늘따라 나래 씨의 의상이 독특하죠. 어머, 어머. 끝난 사람들. 참 깜찍해요. 너무 귀엽네. 달심 회원님의 하와이 여행기가 계속됐는데요. 대자연 한가운데서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어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엇인가에 쫓기는 모습. 이거 뭐죠? 가이드가 즉석에서 괴수 영화를 찍어줬네요. 지난 20년간 모델 활동을 되짚어보는 달심 회원님. 일단 올해까지만 해야지. 올해까지? 너무 많이 행복하지 않을까? 왜 나는? 나는 왜 그냥 오롯이 즐거워하지 못할까? 그럴 때마다 되게 속상했었거든요. 진심 어린 고백에 허사 씨와 나래 씨도 그만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많은 걸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뭐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내 옆에 있어주면 고맙지만 그렇지 않고 하니까 많은 생각이 또 들더라고. 언제나 즐거움이 가득한 예능 핫 코너.
다음 주에도 신선한 봄과랑과 함께 다시 찾아올게요.